지난 10월 레트럼파크에서는 특별한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2004년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차량 지원 사업을 지속해왔는데요. 올해는 국민들은 마차라는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 전해졌습니다. 정말 국민의 꿈을 싣고 달리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제천시에서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야 보이는 이곳. 월악산 산자락에 자리한 산촌마을 덕산면입니다. 골짜기 골짜기마다 떨어져 사는 아이들의 행복한 꿈터. 누리꿈터 덕산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만나봅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걸어서 5분 거리의 꿈터로 모여듭니다. 저마다 마치는 시간은 다르지만 꿈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모두 즐거워 보이는데요. 2017년 한국마사회 레츠런재단의 지원을 받아 깔끔하게 꾸며진 꿈터에서는 교과학습부터 피아노, 야외활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는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거나 소원이나 꿈을 쓰라는 말에 아이들은 제법 진지하게 정성을 쏟아봅니다. 육아요, 육아. 그거 아닌데 이렇게 잡아야 이렇게? 네. 아니에요? 전 타봤어요. 저는 집 수선이라서요. 아니요, 집 수선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마가 함께 연창차. 국민 두림치 맞죠. 말 타러 갔을 때. 네. 색깔 너무 눈에 띄어요. 이렇게 말이 나. 카드 만들어.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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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싫어요. 나도 싫어요. 쓰는 사람도 싫지, 받는 사람도 싫은 사람은 없어. 여기 있어. 친하나? 친해. 아, 친해. 촬영한다고 아빠가 머리 해줄대요. 그리고 여기다가 거짓말. 하트 그린다고 친구 거 훔쳤었어요. 많이 놀러가요. 체험 많이 하고. 전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보드게임. 보드게임이요. 내 방도 좋아해요. 세븐틴이요. 맞죠? 방탄이 어렵지. 방탄이 세계에서 얼마나 유명한데 세븐틴은 뭐야? 소리야. 세븐틴도 막 유명하거든. 선생님이 예뻐요. 공부하고 놀고 밥 먹어야죠. 월화수목금 티브리오. 야구처럼 있는데 야구랑 똑같은 건데 그냥 야구가 등지는 거잖아요. 그냥 볼을 여기다가 딱 놓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쭉 가시다가 이렇게 하면 운동장이 나와요. 그 운동장에서 해요. 출발합니다. 힘이 넘치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야구와 비슷한 티볼. 티볼을 하러 운동장에 갈 때도,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러 나갈 때도 국민드림 마차는 꿈터 아이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차량은 낡고 고장이 잦은 데다 안전벨트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아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느꼈다는데요. 이제는 안전한 국민드림 마차가 아이들의 즐거움을 지켜줍니다. 우리 걸러가 목숨이지 팬이구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산자락 곳곳에 떨어져 살기 때문에 아이들은 꿈터에서 이른 저녁까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다 국민드림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늦게까지 남아있네요. 연말에 있을 발표회를 앞두고 연습이 한창입니다. 2017년부터 누리꿈터 어린이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하기 시작한 아이들. 꿈터 아이들의 따뜻한 노래로
덕산면 지역 주민 모두 하나가 될 연말이 그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누리꿈터 덕산 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권호정입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나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면 친구가 없거든요. 우리 꿈터에서 합창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아이들 이제 집에 데려다 주는데 꼭 필요하게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뭐 가까운 체험 공간, 국립공원의 야영장, 뭐 축구장 이런 데 갈 때도 저희들은 차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때마다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해가 지고 어두워진 마을에 오늘도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밝게 울려 퍼집니다. 월악산자락 아이들의 하루, 한국마사회 국민들인 마차가 함께합니다.